엑소옥트입니다. 이번에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그 해입니다. 마리아나 제도에서 지진이 5.5 났죠. 그리고 화산섬 홀케인 아일랜드에서 5.5 역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리아나와 화산섬에서 지진이 난 상태에서 오가사와라 이즈 해서 혼슈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9.1을 치는 겁니다. 뭐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혼슈 계속 치고 있죠다 도호쿠 대지진 9.1이 났습니다. 계속 혼슈를 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1년도는 이렇게 큰 에너지의 파장, 특히 혼슈에서 9.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2012년도로 왔습니다. 10개월 동안, 한 10개월 정도, 대지진 이후에 10개월 정도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하다가, 서서히 이제 에너지가, 물론 아직도 이 혼슈를 부근으로 해서, 이 콘슈섬과 이 관동 지점, 관동 쪽에 지진하고 있죠. 보면 우리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특이하기까지는 없는데요. 관서 쪽은 지진이 없다는 거, 지진이 거의 없다는 거.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강진만을 지금 기준으로 본 겁니다. 강진이요. 강진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지진의 양상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그렇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제 2011년도에 첫 마리아나 혼 저기 그다음에 화산섬 오가사와라 이즈를 해서 혼슈의 9.1 도호쿠 대지진이 난 걸로 전 봅니다. 그다음에 대만에서 지진이 있었죠. 대만 여기는 홍춘으로 보입니다. 홍춘 파렌 이란 항상 대만은 전부 다 홍춘 파렌 이란입니다. 최근에 물론 저기 그 짜이라든지 랴올리 뭐이 당시에는 이 2012년도에는 이제 홍춘 파렌 이란이었을 겁니다. 보면은 까오송도 있지만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그 홍춘 사이로 보이고요. 이것도 홍춘 쪽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홍춘 뭐그 사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란. 대만은 이 당시를 보면은 이제 홍춘 파렌 이란 파렌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만은 이제 여기 파렌 있죠 파렌스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홍춘 이렇게 세 개를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짜이 그다음에 랴올리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일본으로 되돌아가서요. 되돌아가서 지금 이제 이 관서 지역은 조용하다. 2012년도는 관서 지역은 조용하다. 우리가 또 이곳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서 지역은 조용하다. 큐슈도 지금 조용하죠. 물론 육고 열도 쪽 해가지고 이쪽 이쪽은 조금 육구 해구 쪽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여기도 최근에는 독가라 근처죠. 육구 아일랜드는 여기 육구 해구 육구 제도 육구 아일랜드고 최근에는 이 낮에 여기 요거타고 요나쿤이라든지 지금 육구 아일랜드인 독가라 막 해가지고 지진이 지금 최근 2021년 여기 지진이 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지금 거의 지진이 없습니다. 여긴 나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은 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2년도는 지금 이제 그 지진의 양상이 좀 잦아드는 물론 아직까지는 이렇게 7.3 있죠. 여기들은 미야기현 쪽인데 이런 지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는 서서히 지진이 줄어드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쿠시로 쪽에서 지났었네요. 홋카이도의 쿠시로 오정부. 예. 자,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2012년도는 지진의 양상이 매우 줄어들었다. 그 혼슈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에너지 파장이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이 관서 지방에는 관서와 이 큐슈 쪽에는 지진이 지금 거의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시코쿠도 지진이 없습니다. 물론 강진을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강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2013년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네, 13년이 되니까 이제 거의 일본 열도의 지진은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2013년도는 이제 일본은 정상이고요. 과거와 마찬가지고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어떤 아픔은 어떤 그런 에너지의 파장은 좀 덜, 거의 덜 느끼고 있고요. 단지 2013년은 이 대만이 굉장히 좀 화려한 6.3 강진입니다. 대만이 좀 강진들이 많다. 이건 재팬 연합군인데요. 이건 그 말씀드렸듯이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하고 가깝으니 110km 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대만으로 봐도 됩니다. 되셨습니다. 화롄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은 대만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강진만을 좀 보는 겁니다. 그 미소 지진, 극미소 지진은 여기 안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분리에서 5.9 강진들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리에서 6.2, 화롄에서 5.5. 파리에서 5.7, 요나쿠니, 이건 뭐 일본이나 마찬가지, 대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쿠니에서 5.8, 요나쿠니 5.5. 그래서 지금 2013년도는 이제 일본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지진의 영상을 띄고 있습니다. 대만의 지진이 좀 많이 좀 2014년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14년으로 왔습니다. 2014년을 보면은요, 지금 강진만 놓고 보는 겁니다. 태평양이 또 조금 요동을 치죠. 그러니까 이건 제 이론입니다. 이제 그 북마리아나를 통해서 그 화산섬 오가사와라 이즈로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혼슈를 치는 곡선, 이것이 또좀 보이기 시작하죠. 따라서 조금 이제 그 일본 열도가 2014년도에 조금 또 변화를 좀 보이기 조금 아마 요 2014년도에는 크게 못 느꼈을 텐데 태평양의 해저가 굉장히 요동을 이제 시작을 또 하는 분위기입니다. 역시 관서 지방에는 조용한 상태고 큐슈에서 좀 이제 큐슈 쪽에 지진이 좀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보시면은 네. 그래서 지금 2014년은 겉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게 없지만 2013년과 4년은 지금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을 찾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본이 이제. 하지만 이 13년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지만 하지만 대만은 조금 불안정했죠. 하지만 이그 2014년도 역시 굉장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이론입니다. 제 이론에 의해서 이 라인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게 요 라인. 이것이 좀 그러니까 마리아나 뭐 사이판 쪽 그다음에 오가사와라 뭐 이즈 뭐 화산섬 요쪽 이제 요 라인이 좀 불안정해 보입니다, 지금. 네, 이제 2015년으로 왔습니다. 2015년을 보겠습니다. 2015년을 보면은 역시 그 2013년엔 깨끗했는데 2014년도에 이쪽 라인이 조금 지저분해졌는데 다시 한번 2015년이 되니까 이쪽 라인이 지저분해져 좀 불안정해 보입니다. 이렇게 치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치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Y자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2015년도에서 지금 불안해져, 다시 불안해진 건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크게 불안한 건 아닌데, 포텐셜,
포텐셜한 부분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을 알고 역시 항상 말씀드렸죠. 그 화산섬이라든지 뭐저 북마리아나 뭐 오가사와라 이즈 이쪽입니다. 다 이쪽 라인이 지금 불안정한 것이 몇년 되면서 지금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Y자를 또 그리게 되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큐슈를 치던지 혼슈를 치던지.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관서 지방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코쿠와 관서는 깨끗하다. 시코쿠와 관서 지방은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 라인이 지금 이 항상 얘기했던 이 태평양의 해저가 굉장히 불안정 요동을 치면서 지금 큐슈와 혼슈가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다. 위험한 상황으로 아니 근데 그 15년 전까지는 모르죠. 왜냐면 해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모를 겁니다. 이거는 지진 학자분들도 알 수가 없죠. 해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라인, 이7.8 이게 결국에는 이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요 라인, 여기 지금 움직이면서 일로 치냐, 일로 치냐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와 있는. 하지만 15년까지는 지진학자, 화산학자, 뭐 일반인들은 다알 수가 없는 그냥 조용하게 깨끗한 그런 아주 3년, 4, 5, 6은 그러니까 3, 4, 5, 3년은 굉장히 2011년엔 굉장히 시끄러웠지만 12년도에 조금씩 안정화되고 13년, 14년, 15년, 3년간은 굉장히 평온한 일본의 그 지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016년 들어왔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013, 14, 15가 안정됐었지만 서서히 그 이 라인이 굉장히 불안정해졌던 그 3년간 불안정했습니다. 2016, 16년도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3년간 안정을 찾았다가 2015년도에 보면은 그 E라인, 2015년도 E라인, 이오지마라든지 어디죠? 그 오가사와라 쪽 이쪽에서 2015년도에 굉장히 불안한 어떠한 그런 해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는 뭔가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질 만한 게 보이는 상황이 더군다나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크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들을 보고서 알수 있는 것은 이 라인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치던지 이 라인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치던지 이두 개를 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네, 대만이고 구마모토에서 이제 그 구마모토 대지진이 났죠.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을 결국 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왜 났냐면은 이건 분명히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고 이론일 뿐입니다. 이건 뭐 학계에서 인정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 라인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쳤다는 얘기인 겁니다. 3년 동안 계속 3, 4, 5, 3년 동안 계속 불안정한 이 라인이 움직이다 결국에는 2016년도에 여기를 친 겁니다. 여길 치던지 둘중 하나를 치죠. 그런 상황. 15년도에 보면 이쪽 라인이 이게 뭐 이오지마라든지 막 시끄러웠죠. 오가사와도 시끄러웠고 7.8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치다가 결국은 이제 지금 구마모토 대지진이 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오지마 또 있죠. 이렇게 이오지마 이쪽 라인, 결국 이쪽 라인입니다. 이오지마라든지 해저 화산의 폭발이 위험한 있는. 그래서 예 그렇게 되고 지금 나미에도 지금 후쿠시마 나미에가 6.9 역시 이제 이 나미에를 보면은 이제 그 이시노마키 여기 미야기현이죠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나미에 결국에는 이두개 이렇게 된 거죠. 해저가 지금 이 태평양 쪽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오지마라든지 뭐 오가사와라 뭐 북마리아나 이즈 하고 나서 이쪽을 한번 쳤고. 그래서 이제 구마모토 대지진이 났고요. 또 이쪽을 한번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야기현과 지금 후쿠시마 나미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